안녕하세요. 최리스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도 기초적인 공을 갖고 왔어요. 기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려운 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시간처럼 이 방법으로 치면 확률도 높이고 포지션도 되고 수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이니까요. 이런 공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공인지 상담 카메라로 가시죠.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의 배치인데요. 박 프로가 조금 자신 있어 하는 비껴치기죠, 그죠? 흰 공으로. 네. 자,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보통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그렇게 치지 않나? 아니, 일단 지금 우리가 전에 시스템도 배웠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시스템을 안다고 진짜 얘가 지금 너무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시스템 알아도 이 공이 솔직히 치기가 그렇죠. 쉽나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쳐야 되잖아요, 그죠? 쳐보세요, 일단. 나이스. 잘 치네요. 쳤는데 지금 결과는 어때요? 아니, 그렇게 안 좋진 않은데? 아니, 쉽지 않죠, 지금. 네. 자, 네, 이렇게. 어찌됐든, 저 공을 이렇게 내려서 포지션 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또 세게 치면, 그러니까 힘을 어느 정도 줘버리면, 네. 또 얘가 이제 또 더 뭔가 접목해서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또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잘 쳤어요. 거의 달랑 말랑 네. 했는데. 자, 그러면. 근데 그게 보통, 힘 때문이 네. 아닌가. 예, 네. 보통 대부분들이 이런 포지션을 영두에 두고 얘를 맞춰갖고 조금 더 이렇게 벌어져서 보였으면 옆돌리기를 쳐야겠다는 생각 갖고 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쳐보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네. 지금껏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뭔가 잘못돼서 맞으면 상대방 공이 멀리 안 있기 때문에 이 공도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 더 확률 높게 공을 치면서 포지션도 할 수 있고 디펜스도 할 수 있고 확률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회전으로 치는 건가요? 자, 그렇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어때요? 얍! 한 세네 개 칠 수 있겠네요. 자. 뻥 치시네, 돈.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걸 못 쳤어요. 얘는 기분이 어떨까요? 깝깝합니다. 그죠? 예. 네. 아, 이렇게 치는 분 있어요. 진짜. 근데, 자, 여기서 이 공이 왜 이렇게 쳐야 되냐면,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일단 내가 여기서, 자, 얘를 비껴쳐갖고, 방금 박프로 네, 진짜 잘쳤고 진입을 시켰는데 진입식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시스템 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죠? 저는 진입을 시키는 게. 네. 네. 힘 조절을 하려다 보니까 네. 얘가 요만큼밖에 안 가는 네. 이제 불참. 네. 그리고 사실 그 힘 조절이라는 게 그렇게 느리게 들어온 건 꼭 맞을 것 같다고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전 맞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들어와야 맞는 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팁으로 치면은 근데 말 더듬지 마시고요. 근데 자. 회전으로 칠 수 있으면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죠? 이 좁은 공간에서 얘를 스핀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올려갖고 하는 포지션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얘를 내가 이 코너에서 많이 튀어나오는 속도로 공을 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비껴쳐갖고. 그렇기 네.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괜히 잘못 치면 공만 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여기서 두꺼운 두께를 써서 얘를 일로 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회전력을 충분히 갖고 일로 진입을 시키면 저는 아까 굉장히 널널한 자리에 맞고 네. 여기서 튀어 올라가서 맞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더 넓어진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치기도 쉽고 그리고 내가 혹시 안 맞더라도 디펜스가 되는 거고 내가 맞으면 포지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선수니까. 그죠? 네. 자, 한번 쳐보세요. 나이스. 가렸지만 그래도 칠 게 있죠, 지금, 그죠? 뒤돌려 치기 직접. 예. 네. 그리고 치는 것도 훨씬 더 편했잖아요. 네, 좀, 그래.
이게 처음 제가 친 거는 정말 조금 럭키성이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네. 근데 있잖아요. 지금 뒷공도 없었고. 예.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맞아요. 예. 자, 왜 그러냐면 자, 배운 게 있거든요. 자, 비껴치기를 그냥 이렇게 치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포지션이 된다. 그건 그런 공들은 자, 한번 자, 이쯤에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얘기해요. 여기 마주 벌어졌을 때 얘가 여기 있는데 맞추지도 못한다. 맞추기도 급급하죠. 네. 네. 근데 맞추기의 방법은 두께를 쓰면서 회전을 주고 가는 게 굉장히 제일 좋게. 네. 아까 박프로 친구도 여유 있게 들어와서 맞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내공도 좋아지고 안 맞으면 디패스. 네. 그런 방식으로 공을 쳐야지 점점 확률도 높아지고 이런 게 다 사이즈예요, 전부 다. 네. 그죠? 네. 최근에 배운 것들이 조금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공들 같아요. 업그레이드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들은 그렇게 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내가 진짜 이 공을 진짜 그렇게 치는 치려고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 그냥 다 팁 조절해갖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속으로 아무리 봐봐라 만나니까. 그죠? 맞추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박부리가 한 번에 쳤잖아요. 그것도 신기해, 진짜. 비껴치기에 뭐 좀 일가견이. 야, 만약에 계산을 친다면 12에 20 회전도 아니고, 와. 한번 쳐볼게요. 저 그냥 두 팁 주고 쳤는데요. 잘 치시네요. 아니, 나는 이렇게 쳐도 포인트 되는데. 자, 근데도 훨씬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런 형태에 있는 공들은 얘가 이렇게 접전 상황 여기 이렇게 이쪽 이건 당연히 그렇게 치는 게 더 쉽고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는 공간에 있어도 이렇게 그냥 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밀어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맞아요. 네. 그 자세도 조금 저는 어렵거든요. 지금 이게 멀어요, 되게. 그래서 그렇게 치려면은 좀 이게 두께를 막 얇게 잡고 이렇게 힘 조절해서 치려고 하면 뭔가 떨려서 안 될 것 네. 같아요. 네. 두꺼운 두께 쓰니까 좋았잖아요. 얘가 일단 이렇게 해갖고 절로 가고. 넉넉하게. 네. 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정도도 그렇게 치면 쉬울걸요? 한번 쳐보세요. 봐봐요. 맞아 있잖아요, 공이. 그죠? 공이 네. 맞아 있잖아요. 그냥. 근데 참, 계속 이렇게. 이 접구 맞는 운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죽겠어요. 야. 자, 오늘은 비껴치기를 쳐봤어요. 비껴치기를. 자, 근데 비껴치기는 밖으로 잘 치잖아요. 원래. 그죠? 모르겠어요. 왜 그게 네. 특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비껴치기는 뭔가 그 네, 시스템에 네. 의해서 움직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오늘 내가 이게 적응을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비껴치기를 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치면 좀 더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물은 천지 차이가 났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공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치는 게 고점자들이에요. 네, 네. 맞아요. 항상. 그냥 무심한 듯 네. 치는데 뒷공이 아름답게 네. 쓰고 아름답게 네. 쓰고 이게 운인 게 아니었던 네. 거죠. 그리고 내 공은 어렵고.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게 공을 저렇게 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문제는 뭐냐면 화점자들은 이제 무심코 보면은 저렇게 친 내용을 몰라요. 저걸 저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걸, 저 사람이 왜 저거를 이렇게 그냥 결대로 비껴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까지 잘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치는 거 하고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고 저걸 그렇게 공이 움직이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놀래고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데 저렇게 쳐도 거기에 대한 걸 모르면 그냥 알 수가 없는 저런 공의 내용들이에요. 저런 공들이. 앞으로도 비껴치기 잘 치시면 저렇게 돼 있는 공은 여러 명들 치면 훨씬 더 쉽다는 거를. 그렇죠. 막상 네. 이런 공을 제가 뭐 한 번에 성공을 시켰지만 이런 게 시합 때 나와서 첫 번째 방법으로 친다고 했을 때 득점 확률이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어려워요. 네. 네. 근데 어찌 됐든 앞으로도 한 번에 치고 나도 쳐보니까 한 번에 맞추긴 했는데 예. 그래도 절대 그렇게 안 쳐요, 실전에서. 네, 네. 네. 게다가 훨씬 넉넉하게 들어오니까, 네, 네. 뭐, 이게 끝까지 근데 제가 처음 친 공은 일단 힘 조절 때문에도 일접구가 많이 못 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끝까지
끝까지 봐야 돼요.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럼요. 그리고 계속 불안한 네. 거죠.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친 경우는 그냥 가는 길이 맞아 있다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면으로 저 공을 비껴놓게 되면은 그렇죠. 내가 잘 쳐 맞춘다고 해도 저 공을 세게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굴린 다음에 대공이랑 이적골 얼마나 벌어지겠냐고요. 그러면은 막혀요. 칠 공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포지션이 될 때는 넉넉히 있을 때란 말이죠. 그냥 이럴 때는 대신에 저렇게 치면 두께를 쓰면서 활발하게 공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훨씬 다음 공도 유리해지고 혹시라도 안 맞더라도 디펜스도 확실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이게 오펜스 계속 지금 배우는 게 거의 오펜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게 실전 당구예요. 전부 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치는 게 고점자들이 하점자를 누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겁이 나죠. 안 맞아도 내 공은 뭔가 어렵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점자랑 치면. 그죠. 근데 뭐 사실 뭐 딱히 별로 수비를 하진 않아요. 근데 예. 별로 수비를 하진 않는데 그냥 그런 거죠. 이런 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편하게 맞추기 위해서 뒷공 좋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치는데 실제로 이게 아마 좀 상대방 공은 저로 날아가 있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수비라기보다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공을 쳤는데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초이스들을 빨리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이 뽑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놀라셨나요? 시합을 많이 하잖아요. 시합하려면 이렇게 쳐야지 당구를. 네. 그렇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그랬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